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완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모헌이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명하게 펼쳐진 부산시장 관사 정원은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도모헌 소소풍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됩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부터 40년 동안 소수만 누렸던 관사 내부도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1984년부터 부산시장이나 대통령 등 외부 귀빈들의 숙소와 행사장 등으로 사용되던 이곳 부산시장 관사는 그동안 외부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왔는데요. 이번에 내외부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본관까지 완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에는 지역의 유명 커피 매장이 들어섰고 전시 공간과 공유 오피스, 음악을 즐길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계단식 강연장을 통해 1, 2층이 이어지는데 탁 트인 2층은 국제회의나 리셉션 등 다목적 공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1, 2층 모두 자유로운 휴식은 물론 다양한 강연과 영화 상영, 클래식 공연 등이 1년 내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건축 공간이 좋기 때문에 건축 공간 해설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이용 프로그램, 야외 정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도모원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예약 없이 인근 주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87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마친 도모원이 단순한 일회성 나들이 코스가 아닌 연간 20만 명 방문 목표를 넘어서는 경쟁력 있는 부산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